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저희도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무상증자 기대감만으로도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 초부터 무상증자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쭉 리스트업 해가지고 무료로 좀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한 대여섯 종목 정도가 상한가거나 20% 이상씩 다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승희라고 한일화학이 저희가 또 리스트에 있었던 종목인데 그리고 많지도 않거든요 종목들이. 근데 좀 좋은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다. 받아보실 분들은요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무상증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한 15분 전에 나온 기사예요. 이거 한번 보고 HMM의 오늘은 좀 추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추세가 어떤 추세인지 보려고 하니까 먼저 이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집 불리는 글로벌 해운사 HMM 이번 주 내주 중장기 계획 발표를 할 것이다. 내주 그 다음 주쯤 되겠죠? 예, 네. 다음 주겠죠? 네. 보면은 세계 해운사들이 진짜 완전 핵호황이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뭐 호황이 아닐 수가 없었다. 사실 뭐 호황이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호황이 아니다 라고 하면 완전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선박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긴 중장기 투자 전략을 발표한다. 14일이라고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중장기 투자 전략을 발표한다. 근데 보통 뭐 발표할 때 주가 안 좋은 건 좀 많긴 한데 어쨌든 HMM은 다르길 또 기대를 또 해봐야죠. 취임 첫 기자회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 관련한 얘기. 네, 친환경 선박. 또 현대 미포조선 하면 또 친환경 선박이었는데 요즘은 좀 주가를 검색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 앞서 HMM은 현재 82만 TEU 수준의 선봉량을 100 TEU로 늘리겠다. 네, 100만. 네, 그러니까 이게 몇 배입니까 지금? 50배예요. 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의 양 각각 6척을 발주를 했고 지난달에도 최장 14년 동안 빌리는 계약도 체결을 했다. 하지만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글에서 글로벌 다른 데들은 더 빠르다. 우리도 빨리 따라가야 된다. 빨리 따라가야 된다. 하지만 매력적인 HMM의 매력이 있는 게 뭐다? 매력이 뭡니까? 이번에 현금성 자산도 엄청나게 많고 체급을 맞춰가기 위한 사실 여러분들 1등이 불안불안할까요? 2등이 불안불안할까요? 1등이 더 불안불안합니다. 왜? 2등이 따라오니까. 1등은 그죠? 2등은 뭐예요? 앞만 보고 뛰면 돼요. 1등만 잡으면 돼. 이런 마인드로 가면은 충분히 또 HMM도 과거의 영광을 좀 더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급 보고 추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긍정적이었다. 사실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매수를 좀 강하게 해주긴 했거든요. 네, 오늘도. 근데 HMM 쪽으로는 수급이 좀 안 들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근데 좀 외국인들 안에서도 샀다 팔았다 좀 한 것 같아요. 기타 법인이 다시 좀 들어왔고, 연기금 사모펀드가 오랜만에 연기금이 진짜 들어왔네요. 오랜만에. 기관들 때문에 좀 버틴 거지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처치는 그런 하루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추세 이렇게 좀 하락 추세를 이어져 왔었죠. 이렇게 추세를 좀 이어져 오다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어져 오다가 갑자기 이걸 돌리는 흐름을 살짝 보여줬습니다. 살짝. 그럼 이게 좀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중요해요.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또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추세가 만들어졌는데 아이쿠 다시 이렇게 다시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봐야겠죠. 언제나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그리고 역시 똑같이 이러다가 이게 사실 이번 주가 지수 자체가 좀 잘 버텼어요. 외국인들이 좀 잘 버텨줬어요. 사실 그게 아니었다면 이 추세의 하락을 또 이어질 수 있고 이 추세 하락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저점 이탈이라는 전저점
이탈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죠. 근데 이게 전 저점이 얼마입니까? 최근에 시가가 25,500원 여기에요. 그래도 가다가 실패, 다시 도전해 준 거예요 오늘. 예. 그러니까 언제가 중요해요? 월요일이 정말 중요하겠죠. 만약에 25,500원 밑에서 시작을 한다, 혹은 밑에서 시작을 해서 25,500원을 시도를 못 해준다 라고 하면은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5,500원 위에서 시작을 한다, 25,500원이 아니죠, 아 그쵸, 25,500원 아니 위에서 시작을 해버린다 라고 하면은 여기 구간을 뚫고 가고자 하는 움직임, 공교롭게도 어딥니까, 21선을 완전히 소화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우리는 월요일날 엿볼 수 있는 하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5,500 그러면은 이때 100% 뭐 터진다? 거래 터진다. 이 구간에서 거래가 안 터질 수 없습니다. 전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내가 예전에 지지받던 구간이었는데 내가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다시 내가 아버님 소자 무릎 꿇고 제가 출가한 것을 굉장히 후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를 호적에 다시 올려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감집 마당에서 열심히 뛰어놀던 친구가 집 나가서 개고생하다가 아유 집 나가면 개고생이구나 다시 들어가야지 하는데 계속 집안에서는 어디 한번 나갔던 놈이 다시 들어오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죠. 무릎 열심히 꿇고 석고대죄하고 머리를 땅에다 조아리면서 아버님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등 따시고 배부른 25,500원 위로 올라갔을 때의 그런 흐름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을 이해하시기 쉽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한번 그래도 25,500원 한번 건드려줬다라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저점 회복도 못하고 질질 밀리면은 뭐 그냥 진짜 그냥 서로 피곤하다. 예, 저도 피곤하고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여러분들이 더 피곤하다. 주주니까. 그죠? 예, 그렇게 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 하단에 저희 또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있습니다.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무상증자 이슈들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주말 푹 쉬시고 저는 또 언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